던져줘야지. 제가 저 주위에 사람들이 뭐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교인인데 성범만 입으면 알레르기 입은 거죠. 아주 아주 이상한 마귀가 왔다, 뭐 사탄이 왔다 이 말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 먼저 그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아가지고 왜. 기독교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의 탈을 쓰고 나왔는데 이목구비가 같은데 껍데기 승복 하나 보름을 걸쳤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저러나 이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기독교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절간에 가면 이 기독교인이 이상한 건지 스님들이 이상한지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절간에 이제 장막 보러 간 게 절간에 마음이 저도 이 집단의 소굴이 어떤 소굴인가 궁금해서 거기를 가봤더니 저는 금강경을 이제 불교의 금강경이 있는데 그 경을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뭔 감동하는, 진리라는 게 이제, 진리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지,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했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예? 변하지 않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그 다음에 갈릴리오를 생각했어. 갈릴리오라는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진리로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와서 뭐 지동설이 뭐 이렇게 천체설이 그리고 이런 그 다음에 바뀌었으니까 진리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진리가 바뀌어버렸으니까 아, 이 단어라는 게 있어서 이렇구나 하는 생각에서 좀 공감을 해요. 그 말을 공감을 해가지고 제가 절에 한 1년 동안 있었어. 그 1년 동안 쭉 있었는데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는 자비거든요. 자가 사랑자설 볼비랑 사랑과 슬픔이 함께 있다 이래서 저는 그 논리가 세상은 사랑만 아니고 우리는 사랑과 슬픔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손바닥에 있으면 사주고 기독교는 반쪽짜리고 불교는 온전한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자아가 있으면 우가 있고 뭐 전이 있으면 후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 있고 다 상대적이고 이렇게 짝이 맞아서 세상은 그런데 기독교는 외눈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양눈이 아니고 균형이 안 잡힌다. 세상에 살아보면 사랑뿐이 아닌 것을 절감하잖아요. 슬픔과 기쁨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는데 어찌 기독교는 사랑 하나만 얘기를 하는데 불교는 이렇게 짝이 맞게 온전하게 하는 표현 방법이 합리적이다. 모든 게 논리정연하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침체대가 1년 동안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 생각이 1년 동안에 그 마인드가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슬픔에 뭐 슬픔 중에 슬픔에 대명사라고 저는 느꼈거든. 예수님이 친아버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장가를 가서 마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비애 중에 슬불비자 비애의 총대명사라고 저는 느껴졌어요. 그런 사람이 슬픔을 몰라서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슬픔을 알지만은 세상은 슬픔은 뭐 주님이 이렇게 앞을 보고 경기를 들고 뒤는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듯이 자기 슬픈 장면을 보지 않고 희망만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어졌어요. 이분이 슬픔을 몰라서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불교에 얼크레드 된게 기독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 그때부터
아, 예수님. 잘 가셨네. 예, 그래서 1년 동안 잘 가 계셨어. 이 기도, 논리적으로는 이렇지만은 기독교는 하나의 불교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종교다. 그러면 우열을 가리자면 어이 보면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나은 거다. 희망적이고 진취적이고 사람의 슬픔을 보지 않고 희망을 보고 앞으로 전진 나가는 거고 불교는 비해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세상사가 저녁이다 아침이다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뒤집어 그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 예수님이 슬픔의 대명사인데 왜 슬픔을 얘기 안 했을까 하는데 의문을 갖게 돼 가지고 그래 슬픔은 지워버리고 뭐 인생아 비켜라 내가 나간다고 운명을 개척하는 정신으로 도전자의 희망을 보고 가는 그때서 이제 저는 기독교는 불교보다가 더 한 차원이 높은 종교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는데 나는 불교가 그 뭐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 기이해 가지고 슬픔을 이제 그걸 하는데 저는 조금 우리 장로님 앞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저 산 넘은 희망이 있다 그런다 다 가는 사람이 그 산 넘까지 못 가고 중간에 올라가다 다 죽어버려 그러면 희망이 있는지 그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는데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그 꿈을 주고 허상이지만 그놈의 희망이 없더라도 사는 동안에는 즐겁다 이 말이야. 희망을 가지고 그 원주 제일 장로교가 있어요. 예, 바로 그 영진 아파트 제가 그 앞에 영진 빌라라고 50평짜리 거기 53평인가 그 빌라에 제가 살았어. 그래 교회 그 이제 동성교회 가려면 좀 거리가 멀고 가까운데 그거 간다고. 저는 뭐 네 하는 내 하나님이 따고 네 교회 내 교회 따다 그러고 저는 그 논리를 저는 인정을 못해요. 아 뭐 우리 교회 어떻고 그러고 뭐 이러고 교회 가려다 그러고 이럴 때는 저는 아 우리 하나님 나 하나님이 따고 다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한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있다면 저는 다 각자의 하나님이 있다고 밖에 안 들고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믿으면 되는데 저는 상당히 그런 언어의 차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내 동생이 미장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오면 머리 좀 저기 뭐로 잘라주세요 이러거든. 미장원이 와서 머리 잘라달라고 머리 자르면 안 돼. 저는 머리카락을 잘라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머리 자르러 왔으면 머리카락 자르는 걸로 들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듣거든. 저는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제일 감동이 있는 게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식군이라 그 장면을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무릎을 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 담배를 하시고 이러면 자식들이 눈물 어린 소리로 자기 아버지에게 호소를 해도 그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을 때 아, 사람 원수가 따로 없는 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불통인데 뭐 원수가 이거 그 말이 저는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도 제가 만약 교인으로서 전도하고 어떤 단상에 올라서서 얘기를 한다면 이 제목을 가지고 저는 한번 전도를 해보고 싶어. 그 사람의 그 성경을 딱 놔놓고 그 성구를 딱 외워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라고 그러는데 이 성경이 이렇게 나왔다. 그럼 성경은 모든 것이 비유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비유라고 믿지 않고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거는 가감이 있어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그럼 우리가